이천 공동체 공감 미팅 이천은 화목해요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시장님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불편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또 시장님께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오늘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요 진행을 잠깐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대로 갖다 앉으려니까 이렇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찾아뵙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 이천에는 마을이 한 410개가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모습을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골 마을, 전통 마을 같은 그런 마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광고 상호일차 아파트처럼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실은 주민들로 구성된 이런 그 공동주택 마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같이 있거든요. 물론 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도 또 그럴 수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이천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전통마을, 시골마을과 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마을이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네, 마을의 특성이 각기 서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사무시장님들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전통 마을 위주로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천시장에 취임한 지가 한 2년이 넘었는데, 이제 반이 넘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시장을 살피는 거를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마을도 엄연히 존재하고, 또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과의 소통은 좀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을 만나고, 또 시민들의 그 불편한 점들이나 애로사항을 듣고서 해결해 드리는 거가 이제 행정의 매우 중요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러기로 말하면 시민들을 만나서 그 불편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게 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풀어내야 될 행정 숙제, 행정 수요로 이제 파악하고, 사업 계획을 잡고, 이거를 설치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그 삶의 질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우리 선배님들이 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나 그 소통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계획을 잡은 거는 관내 90개가 넘는 그 아파트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 돌아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이 이제 20번째로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통 마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이제 비중이 거기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을 만나는 기회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 생활하시다가 이제 좀 겪는 불편들, 애로사항들을 편하게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고, 그렇지 못한 거는 가서 이제 공부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하고 상의할 거는 상의해서 이제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0번째를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제 느낌이,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아늑한 맛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제가 들으러 왔으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도 앉아서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은 말씀 못하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님도 그냥 올해 87세인데 무릎이 안 좋아서 늘 앉았다니까 앉으실 때 무릎 건강하셔도 아고고고고고 네. 올해 몇이세요? 회장님? 35년생이에요. 35년생이면 저긴데? 86세. 저희 어머님보다 3살이나 많으신데. 혹시 뭐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불편하시고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 노인정 말씀하시고. 없으실 수가 있나요? 저 말씀드리니까, 거기 우리 그 달산동 심리학 무슨 아파트? 심리아파트? 우성. 그 붙어 있어가지고 헷갈렸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인사드리는데, 그 어머니 한 분이 89세? 89세였는데, 지금도 막 그 텃밭을 막 갖고나 봐요. 당신 땅은 아니셔도.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한 미운 사람이 없어. 왜 그 말씀하세요? 이렇게. 내가 텃밭을 갖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다 가져갔어? 안 미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 이해관계만 부딪히면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사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은 네, 마음이 그러시더라고.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아프지가 않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말이던 거. 그래서 사실은 말씀 하나가 이제 진솔하시고 예. 그게 또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심지어 당신에게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도 그 사람마저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동일한테 말씀 주시는 게 네. 불편한 게 없어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없어요? 그러는 게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 거가 예. 저희들이 좀 총장님하고 이렇게 임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예. 불편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좀 136세 된 풀리는 주민이 공부를 해서 좀 안전하게 예. 전에, 사실 노인회장님이 이제 올해 86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6.25 전쟁도 다 겪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어려운 시절을 좀 다 건너오신 거죠. 보릿고개도 건너오시고.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진짜 그렇게 힘겨운 그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먹을 거는 걱정하는 조진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굶어서 죽는 사람은 사실은 네, 거의 없거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 시절인데 그러면 옛날보다 정말 많이 행복한가 생각해보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옛날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그 2104면 송마을 1리라고 하는 아주 산골짜기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어려서 이제 서울로 가긴 했지만 방학 때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고향에 와서 친구들하고 뭐 친척분들,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랬던 기억을 보면 집집마다 돼지우리 있고 소도 한 마리씩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소 여물에 뭐 지푸라기 막 그거 해가지고 그 따뜻하게 해서 정성스럽게 갖다가 주는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특히 얼마 안 되는 마을인데 집집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발생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그거를 같이 했어.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픈 건 슬픈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때거리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네, 그런 이웃들 간의 그런 그 아주 튼튼한 이, 뭐라 해야 돼요? 그 우정이라는 그 유대관계 이런 거가 마을 공동체 의식이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가 아주 탄탄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아 위기가 자꾸 있으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뭉쳐야 그걸 견딜 수 있다는 게 늘 돼 있어서 위기 때에 서로 네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 서로 도와가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보험을 들지만 그때는 이게 서로 유대관계로서 보험을 들어놨던 것 같아요. 지금 개인이 돈을 넣어가지고 보험을 돼. 보험 사고 당하면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런데 이게 보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때는 먹을 거를 걱정할 만큼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것만큼 아주 불행하거나 괴롭고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주위를 봐도 나랑 비슷했고 그런데 내가 힘들면 저 사람들 도와줄 거라고 했고 저 사람이 힘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그게 탄탄하고 이렇게 잘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보면 시골 마을도 몇 년 전 옛날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게 지금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대면대면하고 누가 나 뭐 이제 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이걸 내가 가는 게 도움이 될까 아닐까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있는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아파트 공동체력은 더 심해요. 그렇죠. 더 심하죠. 저만 해도 13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아 이게 엘리베이터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가끔. 그리고 형식적인 인사만 하잖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저 날씨도 더운데 이런 형식적 마음은 막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뭐 이렇게 상대방이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좋아할 수 있고 힘들면 내 힘들고도 얘기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하고 또 이렇게 가고 나면 또 허전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파트에서는 아 내가 좀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이래서 쿵쾅쿵쾅쿵쾅하니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사운드 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소동도 나고. 그런데 그 층간 소음 문제를 한편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아래층에 살고 있고 아들 내외가 위층에 살고 있는데 선주들이 막 뛴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날까? 화가 안 나죠? 네. 결국은 아래 위층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서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챙기고 아껴야 될 사람이 위에 있을 때 쿵쾅쿵쾅해도 이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데 불편해도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그런다 그러면 이제 방해받기 싫은 거죠.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해야 되는 것보다 내가 방해받는 것에 이제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버리니까 이제 아주 험악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은 마을 공동체가 이 공동체 의식이 유대 관계가 이게 아주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뭐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 공동체 의식을 빨리 복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불안하지 않고 싶고 이런데 그거를 가장 견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게 이 공동체 의식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내가 위기에 빠져도 함께 해줄 거라는 거. 이거는 저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기꺼이 마음을 낼 수 있어야만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줄 거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당연히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인데 지금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이제 410개 정도의 마을이 있어요. 좀 더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한 마을에 한번 잔치를 열어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다 나올 순 없을 테니까 모여가지고 음식도 해먹고 아주 거창하고 호화로운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예, 소박한 음식인데 같이 이렇게 먹었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뭐 얼마나 들을까? 했더니 대략 뭐 100만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10번 한다 그러면 10개월이잖아요.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면 우리 410개 마을에 한다 그러면 한 41억에 편하게 생각하면 넉넉해서 이제 50억 그러는 거죠. 50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민의 날, 마을 주민의 날을 운영을 해서 시끌시끌하게 주민들이 행복하고 한 시간들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을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해가지고 과연 시민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50억을 써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민들, 우리가 행정기관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뭘 하나 해서 아주 편하긴 하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서로 나와서 즐기고 막 하는 것보다 그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선거법 위반의 문제 소지가 있어서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자꾸 만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되면 그 웬만한 것들은 주민들의 그 사이를 갈라놓지 못해요. 그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에 대해서도 한번 통장님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하시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통장님 통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거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이천시가 진짜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괜히 뭐,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뭘 했는데 경쟁했는데 누가 1등이고 뭐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끔은 기분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남의 얘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시는 그 일상생활이 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하려면 그런 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어떻게든 저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제안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그, 우리 이천시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드는 그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준하 우리 그, 저기인데, 오늘 센터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주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선 저희 마을 공동체 팀에서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여기 길 건너 설봉공원의 행복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네. 언제든지 여기 산책 나오시면서 저희 공동체 지원 센터에 들리시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기 팀장님, 우리 노인회장님, 어머님 분들한테 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뭐 아나바다 장터라든지 조그만 잔치 그리고 뭐 행사, 작은 음악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지금 또 많이 1년에 한 40분들 정도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서류 같은 거 어려운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오시면은 제가 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마을 단지에 그러다 보니까 화단도 잘 갖고 노셨더라고요. 이렇게 화단 가꾸기에서부터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손뜨개질 이런 거 배우는 것까지 재료비, 강사비 다 지원되니까 행복한 일을, 행복한 활동을 위해서 언제든지 고민하시고 찾아주시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단장이 저 석회를 쌓아놨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상당히 이제 오염지대로 오래돼서 그랬다는 거죠. 예, 지금 그 중간중간에 물이 자꾸만 새가 물이 네. 밑으로 나오다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문화 공간 쪽에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싶다 하고 예, 그럼요.
아플봉공원 외에 거기 두 군데 외에 이렇게 좀 정부도 그렇고요. 이게 결국은 정부가 하는 일이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거거든요. 효율적인 게 있고 가장 효율적인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거창한 얘기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 SOC, SOC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시민들의 삶과 딱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활 SOC는 뭐냐면 시민들이 생활 체육을 한다, 생활 문화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활 속에서 손쉽게 접근하고 손쉽게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공원일 수 있고 체육관일 수 있고 문화시설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본하고 비교해봤는데 생활의 SOC가 4분의 1밖에 안 된다, 한국이. 그래서 사실은 이 점은 빨리 좀 예산을 거기 좀 더 투입을 해가지고 더 생활 SOC 인프라를 좀 구축을 시켜주는 게 시민들,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일 거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전체를 한번 몇 번 둘러봤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좀 보고 또 그림을 그려야 될 게 있거든요. 이제 이곳 여기가 좀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꼭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보면 제가 뭐 특별한 저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타고 다니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네. 아 여기는 너무 이런 게 너무 많으네. 막 이런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휴식 공간으로서의 그 공원, 생활 공원들 이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이게 규모 있는 공원도 중요하지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를테면 증포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증포동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손쉽게 접근하고 손쉽게 휴식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다만 우리 행정부가 일을 할 때는 참 속이 답답해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 뭘 계획을 하고 필요해 우리 식구들 외식하면 좀 기분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다 가자 우리 가시죠 이래가지고 가면 후딱후딱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적인 비유가 안 맞아요. 또 사업이 큰 거일수록 경기도하고 중앙부처에서 또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게 또 땅이 필요한 거면 그 땅이 농지다 그러면 또 농림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뭐 예산이 50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걸 진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점수를 또 먹여서 일정한 점수가 넘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게 오케이가 되면 여기서 이제 뭐 타당성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행정청이 하는 거는 제가 저도 이제 막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시민들 눈높이에서 오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배우기도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늦으면 그것은 안 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줄여보려고 어떻게든지 그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려고 예, 하는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렇더라도 시민들이 그 마음의 속도만큼 기대의 속도만큼 빨리빨리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하나씩 하나 체크하면서 계속 그 절차를 줄이면서 계속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계속 그때 가면 일정한 시기가 되면 계속 하나씩 이제 해결되어 나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런 거를 상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도 몇 년씩 걸리면서 하는 거라 그거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제 그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게 들어서 해결할 거를 계속적으로 좀 나간다는 불평 없이 꾸준히 해결되는 것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바르고 건강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도 뭐 바로 가서 봐야 될 거는 뭐 보고 필요하면
아, 필요한데 지금 현 제도로서 뭐 조례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예. 그러면 조례 만드는 것부터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다만 이제 제가 시민분들 만나서 저기 하는 거는 대체로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당장 해달라, 그것도 맞아요. 근데 당장 할 수 있으면 딱 좋은데, 당장 못하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은 당장이 안 되지만, 좀 지나서 준비해 있다면 이제 여기서 얘기 나온 거지만 아 이거는 다른 아파트에서 똑같은 일이 있겠네 조사해서 한꺼번에 해요. 그러면 거기는 예, 얘기 듣기 전에 하거나 얘기 들으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돼서 예, 그렇게 배워줘야 된다.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이거는 아파트 예. 근데 시장도 여기 불가능 시키면 여기 오시다 보면 좌측에 이제 특강이 있어요. 예. 닦았을 때는 깔끔한데 그리고 무서운 집을 할 때는 아무리 보시게 되면 저희 아파트 주민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기가 지금 모르시 한번 제가 와가지고 거기 한번 정비를 한번 했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그래요, 지금 아카시아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해서, 좀 저기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내치면은 그랬더니 이게 국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천시가 건들고 싶어도 못 건드리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공원 거기 국토 들어갈 때, 보면 또 일부는 국토고, 일부는 또 공원부지여서,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여기는 또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그 문제는 숙제를 다 풀어서 우리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때도 한번 이렇게 또 아주 지정을하고 한 것들은 그때는 했는데 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포장이 안 돼 있으면 자연하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고 풀하고의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아카시아는 또 뿌리가 깊숙이 있어서 그 거기 건드린다면 아주 이제 근본적으로 건드려야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가 경사지가 있어서 네. 네. 이게 쉽게 접근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 한번 그것도 오늘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 그쪽면이 그 산업도로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희 아파트 벽면에 2010 광건물이 이렇게 항상 붙어 있었어요. 2010을 자랑할 수 있는 네. 광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뭐 저희가 광고료로다가 얼마씩은 받긴 했지만은 네. 뭐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해 보시면 네.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다 보이니까요. 그 설봉공원에서도 우리 아파트가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천시에 광고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벽면을 이용해서 네. 하는 방법도 그렇군요. 그럼 참 좋으네요. 네. 이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게 저희 이제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 주차문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근본적으로 다 풀지 못했고, 그래도 많은 부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게, 그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저녁 시간 때 많이 보자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학부모들하고의 반대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 안 돼요. 교육청하고 관계도 그렇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서울에 시장 되기 전에 변호사 재판을 업무를 하러 가면 거기도 또 더 복잡해요. 그러면 제가 또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면 주차 공간이 있는 걸 알아. 제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아파트야. 우리는 재판을 낮에 하거든요. 낮에는 아파트가 주차장이 네, 편해요. 그러면 시내에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낮 시간에 관공서 필요한 부분들을 관하고 이렇게 그 공공 주차장으로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그렇게 해당될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이용료는 또 우리 그 주민회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아무튼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 네. 일단 예, 그건 뭐 땅이 누구 건지부터 해서 용도까지 다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관이 해야 될 일하고 시민이 해야 될 일을 좀 두 가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요.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시가 좀 생겨야 돼요. 상당 부분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100m, 200m 떨어져 있는 그 주차장이 있을 때는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내가 그 시민들이 원하는 그곳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비싼 돈이 아니어도 돈을 내는 주차장이라는 거기 안 세우고 불법으로 다 세워. 네. 이게 지금 웃으시는 거 동의하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서로 시민들이 해야 될 일, 시가 해야 될 일을 나눠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좀 만들어야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설방공원도 우리가 이런 공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정말 아름다운 공원인데 이 아름다운 공원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차가 너무 많죠?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거기 길가에 차를 막 대잖아요. 그러면 쉬러 갔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방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차를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주차장을 만들 거기에 가까운 데서 만들고 그게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설보공원에는 차가 못 되게 하고 찾기도 있지만 그건 필요한 데에 가는 용도로만 써도 거기 주차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설봉공원 시위러 같은 사람들은 지상 낙원이 됐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는 시내도 마찬가지. 시내는 시내에서 영업하시는 상업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주차장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속단을 하셔요. 그런데 세계 다른 사례들을 보면 그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100% 맞는 건 뭐냐면 거기 사업이 잘 되는 거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잘 돼요. 차가 많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나 차가 많이 다니면 거기 내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차가 그냥 흘러다니기만 하면 장사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게 만드는 게, 시내에 그렇게 많게 만드는 게 그 지역 상권 활성화에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제 그 주차 시스템으로가 아니라 시내에는 그 갓길 주차가 안 되도록 다른 데 좀 공용 주차장 많이 확보하고 갓길 주차는 없애서 시내가 교통흐름도 좋고 사람 다니는 걸어 다니는 길도 넓게 확보하고 또 자전거 길도 확보하고 이렇게 돼줘서 아 걸어 다니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할 수 있는 뭐 좀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그 찻길을 다 찻길로 하지 말고 일부만 찻길로 하고 일부는 거리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상권이 사는 거예요. 네. 이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은 공원에는 가요. 그렇잖아요. 쉬러 간단 말이에요. 쉬러 가면 거기서 목마르고 그러면 하드라도 하나 사먹는 거잖아요. 시내가 공원이 되면 사람들이 내가 걷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거리가 되면 경기가 안 가요. 외국의 사례가 다 나와요. 찻길이 아니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거리 공원으로 만들었더니 거기는 경기를 안 타더라. 이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천의 이 구도심, 원도심이 이제 중립 신도시가 되고 나면 불가피하게 좀 쇠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데 그 방향성은 그와 같은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차를 많이 오게 하려고 하고 뭐 주차장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로는 중립 신도시를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현대화된 거로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새롭게 짓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신도시는. 그러니까 여기는 구도심의 우리 이천의 역사와 문화를 흠뻑 느낄 수 있고 낭만이 있는 그러한 거리로 여기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그 밖에서 그렇게 와서 편안하고 진짜 놀거리,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만들어내야 여기 상권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하나의 그런 걸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여기 총장님 나오셨지만 총장님을 비롯한 이 지역사회 리더분들하고 진짜
전체를 위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함께 또 워크샵도 가고, 선진지교나또 외국에 사례도 한번 보고, 정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을 때, 걱정이 많이 되는지, 아니면 기대가 많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을 하고, 오셔서 주민분들을 설득해 주셔야 돼요. 시장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시장이 하는 말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거나, 아니, 아예 안 믿거나, 이런 거. 통장님 말씀하시는 건 다 믿는다고. 다 웃으면 다 공감하는 거야, 이게. 들어보시면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마음을 쓰시구나 하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팔콘 통장님이 어제부터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 10년 만에, 통장님 하신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시장님이 처음에 오신다고 적을 달았다고 저 카톡에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가자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너무 10년 만에 오셔가지고 좋아하셔가지고. 광고도는 제가 이제 동경으로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축복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이제 통장님은 이제 어떤 사업들인가 많이 아실 텐데 이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세봉공원은 혹시 최근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 보시면 막 토끼도 있고 LED 조명 되게 이쁜 거 많은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아직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다니기도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될 사업은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슬범호수권 밑에 이렇게 의자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도 뭐 영화도 많이 촬영하러 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시장님께서 인공 폭포를 만들어가지고 슬범공원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고 있어요. 하반기부터 이제 작업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되면 아주 예쁜 폭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특히 여기 아파트 계신 분들은 볼 때마다 또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 여기 하천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충리천이라고 하는데 혹시 서울에 청계천 많이 가보셨죠? 사진도 많이 보고 그와 똑같은 형태는 알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시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주 휴식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작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또 하나 되어 있는 거는 양정역 옆에 이제 국악공원이 있잖아요. 지금 세봉공원도 하면 내 이제 느끼는 게 차도 많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국악공원도 양정 세봉공원처럼 그 예쁘게 이렇게 꾸며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강보동은 제가 볼 때 복 받은 곳인데 특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데 팔콘 통장님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하천도 있고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업이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기 설봉공원 이렇게 걸으시면 저도 여기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는 이사를 가는 게 엄두를 못 내요. 여덟 식구니까 두 아파트가 있어요. 1301호, 1302호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은 같이 이사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구하겠어. 신축하는 아파트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요. 41평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님, 우리 막내 동생, 여기는 우리 애들 3명하고 여덟 식구잖아요. 어머니 운동하시는 걸 생각하면 이쪽으로 이사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엄두를 못 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설봉공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걸으면 참 잘 돼 있는 게 많아요. 잘 돼 있는 게 많은데 부족한 것도 당연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하러들 대부분 오는데 또 그중에는 와서 고민거리가 있어서 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의자가 부족한데 또 의자가 있는 의자도 걸어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마주 보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이 저한테 계속 보이면 이게 성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호수를 바라보고 호수를 향해서 이렇게 벤치가 배열이 돼 있고 좀 많아야 적절하게 많이 있어야 앉아서 쉬는 사람 그리고 걷는 사람 서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아서 이쁘겠다. 뭐 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차 없는 공원 잘 만들어진 설봉공원이지만 거기를 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연구하고 있는 거고 또 시민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머리에도 그게 다 나와요. 그걸 좀 주시면 저희가 주시면 그게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멋지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 저도 이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렸고 저도 와서 그러면 이거를 저기 제주에 가면 산화오름이라는 게 저희가 있는데 거기 호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 물 밑에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까지 빠져요. 우리 사람은
생명체는 물하고 굉장히 친해. 근데 물을 늘 이렇게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물에 물을 무릎까지 딱 오면서 걷는 거야. 그 호수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고 해가 설봉산 보면 설봉산을 넘어서 이렇게 지잖아요. 해가 질 때, 석양 질 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좌측 그 관광 안내소 있는 데하고 이쪽 뚝방 이 좌측하고 해서 거기를 구교를 쭉 경 가장 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듯 거기를 쭉 그 가운데 정도에 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모여서 호수 한가운데에서 바깥을 또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위에는 아주 근사한 전망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존에 우리 선배님 시장님들이 만들어 놓으시고 바꿔 놓으신 거를 좀 그 효율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 하고 이거와 이제 또 다른 모습의 공원들, 보악공원도 그렇지만 망연산을 또 어떻게 이용해서, 여기는 또 더 좋은 데거든요, 다리가.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이 있었지만 도말리들 일단 일부 공원화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시민들이 그걸 이용해 보시고 아 정말 좋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거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 목소리는 많은데 예.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얻을 사람들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시에서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에요. 근데 하고 들리는 것은 말 없는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몇몇 사람은 이용하기 때문에 흔들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거의 느끼는 게 비슷하니까 어느 거라도 다 얘기해 주시면 지금 이제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어요? 아, 네. 짧게 나고 또.